지난주 금요일 제주 바다에서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가 동원됐지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10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고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해역에선 한국인 8명 등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닷속 90m 아래 가라앉은 금성호가 음파 탐지기에 포착됐습니다. 선체 주위로 그물이 길게 얽혀 있어 수색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중 무인로봇이 촬영한 바닷속도 온통 회색빛입니다. 시정거리가 50cm도 안 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에 해경과 군은 당장 심해잠수사를 투입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중 무인로봇으로 실종자 수색과 지형 파악 등 1차 해저 탐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수중 로봇은 실종자 시신 두 구를 발견해 인양한 바 있습니다. 로봇과 심해잠수사를 동시에 투입하는 건 자칫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시야가 50cm 이내밖에 안 보인다. 또 장애물이 많이 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잠수사 투입 계획은 그 과정이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면. 실종자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고 해역으로 나갔습니다. 가족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하루하루 애끓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루가 좀 빨리 됐으면 가기 전에 그 차가운 바다에 대지 말아야죠. 해경과 군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고 실종자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 수도 있어 육상 수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